오늘 경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상에는 현재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바다 물결이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백미란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산청, 의령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경남 대부분 지역에 이 먹구름대가 몰려오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촉촉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 때문에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습니다. 창원과 진주 18도로 어제보다 최대 9도가량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우산 꼭 챙겨 나가시고요. 낮 최고 기온이 통영 17도, 김해 1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이 한낮에 18도, 산청 19도로 꽤 서늘한 편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 또 낮에는 남해 먼바다에서부터 돌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린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다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는 데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